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시험을 칠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자신있다 절박하다 사실 고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한국사도 깔끔하게 합격해서 시험을 쳤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쓰세요 화이트 체크하고 책 체크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진짜, 진짜 이렇게 딱 하세요. 진짜 이렇게 딱 종이에다가 그냥 쓰세요. 그리고 그 요약 정리를 다 해놓으면 나중에 교실에서 수업할 때도 자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총 하나, 둘, 셋. 참 많이 됐네요. 네. 진짜 많이 됐네. 둘, 레 여섯, 여덟 개째 강의입니다. 새벽 5시4시부터인가요5시부터 계속 했는데,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2차 시험입니다. 정금입니다. 자, 먼저 1번, 교과 내용의 정도 이거 뭐냐? 교과 내용의 중심과 산업 현장이지만,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급기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다시 그런 될 겁니다. 이거는 교과. 일제식이죠 교과 내용 중심의 전통적 교육과정과 산업 현장 직무 분석 그냥 n c s 로 할게요 (NCS) 능력 중심 교육과정의 가정 특징 비교 자답설는 요령을 얘기할게요. 이거, 한, 많이 찍으세요 예, 순서 서술입니다, 서술. 자, 이거, 어이고 이것도 제가 집었습니다. 확실히 나온다 했습니다. 확실히 나와버렸네요. 이거는 부제 탄생기술과 반력. 발력. 반력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부정정보입니다. 부정정보. 이거는 탄생기술까지 나오네요. 탄성 개수. 3번. 야, 이게, 여러분들. 단독, 공동, 제1종제2종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와, 셀프터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임대업을 하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와서 월세도 못 받고 있지만, 뭐, 서로 임대 때뭐 해야죠. 공동주택. 세부, 용도, 분류 각각의 기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기, 기숙사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철근, 콘 구조물, 내구성 집은 그대로 놨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 요인 알칼리, 알칼리, 골재 반응. 제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전국적으로 염해, 중성화, 동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방지 대책을 어떤 면에서 재료 배합 시공 한 가지. 뭐냐 이렇게 씁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이러 이러 하십니다. 이것을 방지해 위해서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돌잘 써야지. 배합은 어떻게 잘 해야지. 시공은 어떻게 잘 해야지. 그걸 건축용으로 하면 돼요. 염해는 이렇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 대책 재료로는 물도 좋은 걸 써야 되고 배합은 잘 해야죠. 시공도 잘 해야죠. 중성화도 잘 해야죠.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 논술용도 있네요. 아이 깜빡했습니다. 네. 그래, 이제 문제가 더 있었는데. 자, 논술용 수업 주도한 방법입니다. 자, 이거 완전 학습. 셀프 파싱. 여기에 따라서 또 이거잖아요. 체크리스트. 자, 이거는 공업교육에. 자, 수업평까지. 학습 주도한 방식. 교수.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그래서 어, 수 평가지 수행 평가지 작성. 수행 평가지 작성인데 여기에 능력에 따른 속도 피드백 완전 학습. 완전 학습 뭐90% 이상 에, 정의. 그 다음에, 성취, 성취 기준을 못하는 사람들 학생 어떻게, 더시어 공부시켜야지. 안글라. 음, 체크리스트. 체크, 리스트, 작성. 그 다음에, 성취 기준, 미달. 도달 학생은, 이 모듈에서는 도달했으면 어떻게 해. 그 다음으로 안내하면 되고, 미달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하긴 하고 안 되면 다시 바꾸시켜야지. 미달 학생 순 도달 및 미달 학생 지도 방안.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이때 욕 마야드로 쓴다. 줄자들 전부 다 깔아시겠다고. 2번. 제가 100점 맞았습니다. 정컬리티 제로 이거는 보세요.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뭘 구하는 거? 균형 철근 단면적 면적 그 다음에 철근의 상한 한계, 철근비. 자, 끝났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14년도 보지 말았죠. <끝> 셀 주기. 자, 밑에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셀 주기. 자. 야, 봅시다,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보입니까, 이제? 이거는 100% 나옵니다. 이걸 100% 나옵니다. 맞죠? 이거를 공부를 어떻게? 그렇죠. 교육 보고시. 교육부 고시, 제 2022-2호. 보세요, 제발. 그 다음에, 건축구조는 뭐 나올까? 이거는, 건축구조는 무조건, 어, 뭘 보냐? 건축기사에. 나오는 건축 구조 위주로 보세요. 건축 시공은 이것도 맞잡니다 토목 시공, 건축 기사 및 토목 기사 수준의 건축 시공, 시공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량, 됐죠? 기초 과목, 총몇 개, 아홉 과목, 아홉 교과. 이거는 교육 과정 해설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있잖아. 철근 콘크리트 재료. 나와있죠 건축 환경, 건축 일반. 이 정도만 하세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측량, 토목 기사 측량 한번 보세요. 역학, 건축 기사 구조 역학. 그다음에 아, 여기는 또있습니다 아,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역학.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역학이었죠. 철 콘크리트 역학, 아, 구조학인가? 구조학이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토목기사 됐고. 건축기조. 구조역과3이 있습니다. 건축기조. 건축일반. 기초교과. 이건 교과서. 기초교과서. 좀더 본다면. 아니아프지마 보지마. 시간 없어. 끝. 총몇 문제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셀 나누기. 줄수. 자, 지금 현재 몇 문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문제. 총 12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차 종목에서는 하나, 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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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셀 주고. 자. 또 나눕시다. 세 나누기. 칸. 1 5 포인트 하나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총 여섯 문제 매년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 둘셋네 다섯 개 이거는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1문제 수량 둘, 넷, 여섯, 일곱 개공업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잠시만요, 여러분. 왜 이게? 카메라 안 되나? 공업교육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18, 19, 20, 21, 22 문제 이거는 3개, 5개, 6개, 11개 와 14개, 16개, 16개, 20개, 22, 24, 26, 30, 32개 건축환경 1, 2, 3, 4, 5, 6, 7, 8, 9, 10 10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역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설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당연히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우선 순위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할 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간수.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의 순서. 이거 1번. 항상, 항상, 항상 보세요. 건축구조부가 아니고, 이거 우선순위. 우선 순위 줄일게요. 자셀 나누기. 항상. 맞죠? 그 다음에 이건 1번. 맞죠? 그 다음에 어디? 2번. 이것도 항상입니다. 항상. 전공 얘기하는 거예요. 32번. 그 다음에 역학. 2번. 또 어디? 그 다음에 몇 번? 3번. 측량. 4번. 어디? 시공. 5번. 어디? 환경. 6번. 어디? 수리학 설계, 나는 건축이까수리학 버리자. 6번, 7번, 8번 언더스탠드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강조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운 겁니다. 충분히 함게할수 있습니다. 이거 메일로 바로 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아기게 없어. 어?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상 안병이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무조건 합격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안빈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저장을 하고 지금 계속 문자가 오는데 그쪽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